자,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7강입니다. 7강이고, 공급편 하겠죠? 주택의 공급하고, 이제, 리모델링, 또 자금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에서도 한두 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공급편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저 6월달, 7월달에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저 법이 좀 바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풍양가 상한제에 대한 확대 정책을 펼친다 해가지고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9월달 그때 시행 일자를 보고 나서 중간에 또한번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법을 봅니다. 주택의 분양이죠. 분양입니다. 주택의 공급이죠. 그래서 우리 건설합니다. 건설되어지고, 건설되어지면 이제 공급한다. 공급한다. 주택을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할 때도 마음대로 못한다 합니다. 공급할 때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요. 주택의 입주자,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집해요. 할 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도 따로 승인받고 분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승인받는데, 이 분양 승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입주자 모집뿐 아니고 분양 승인이다 보면 됩니다. 분양 승인. 그래서 공급 승인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일 말단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선에서 이것을 분양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 승인은 시군 구청이 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승인은 시 도지사급에서 하지만요. 모집 승인, 분양 승인은 시군 구청장 단계에서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모집 승인 받습니다. 상가를 포함한 복리시설, 요 상가를 포함한 복리시설은요, 모집 분양 신고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분양 신고한다. 주택은 승인받고 상가는 신고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공공사업자, 우리 공공사업 주체입니다. 공공사업 주체, 공공사업 주체. 요 공공 주체들은요, 따로 모집 승인, 분양 승인 받지를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는 모집 승인 따로 받지를 않습니다. 않고요. 이때 보시면요. 예, 그 밑에 보십시오. 그래서 1번 딱 나와 있죠. 1번 지문은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보입니다. 모집할 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벽지, 바닥재, 주방기구와 조명기구입니다. 기본 품목, 입주자 모집할 때 보시면 기본 공급가액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본 공급가액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벽지, 바닥재, 주방기구, 조명기구 이것들 외 것들 있죠. 외 것들 무슨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각종 어떤 가구들 요것들은요 따로 돈을 내야 된다 해서 요거는 이렇게 포함시키지 마라. 이게 포함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따로 가격을 제시해서 그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토록 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주택 공가에 포함되는 벽지 등 말고 기타 가전제품 가구들은요 따로 가격을 제시해서 선택하도록 해서 기본 품목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가 또 포함됐죠.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다음에 3번 보시면요 우리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약자에 대한 특별 공급,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특별 공급도 할수 있는 것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들이 1, 2, 3번이죠. 근데 다 원칙적인 이상인 게 아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집 승인 받을 때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요건이 좀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승인 받을 때도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이 딱 나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 사업자는요, 보시면 요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 보시면 이것은요, 시공할 주택과 외부 형태 말고 내부 형태입니다. 내부 형태. 어떤 내부에 설치할 각종 어떤 마감 자재, 이겁니다. 벽바 주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감 자재에 대해서 목록표입니다. 마감 자재. 요 목록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또이 방식을 촬영한 영상물까지 제작을 해가지고요. 요것을 시군구청한테 승인받을 때 요것을 제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뿐 아니고 이것을 말입니다. 입주 예정자들한테 공급 계약 맺을 때 이것을 제공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따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이것도 또 제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출받으면 시군구청장은 이것을 일정 시간까지 이것을요, 보관합니다. 보관해요. 하는데 이것이 2년 이상 보관을 합니다. 하는데 이 2년이 보시면 요 제출받은 요 시점이 아닙니다.
미리 제출은 했지만 실제 벽지를 바를 때는요,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 바릅니다. 그러니까요, 요 보관 시점은 입주할 때 받는 검사죠. 사용검사. 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록표에 제출은 미리 하지만 보관 시점은요, 사용검사 받는 그 시점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상황도 중요하고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번과 2번과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 끝날 때쯤에 바르려고 하니까 이것이 풍기 현상이 발생해서 물건이 없다랍니다. 물건이 없다랍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같은 품질 이상으로 그것을 설치만 하면 돼요. 설치한 다음에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통지한다. 알리기만 하면 된다. 따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주면 잘 뜨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이 또 뜹니다. 사업자한테 책임이 하나 더 붙습니다. 요, 그 첫 번째 책임이 요것이었죠.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이다. 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집 승인 받을 때 조건이 또 있습니다. 조건이 또 있어요. 우리가 건설할 때 보시면 대지에 대한 무슨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등 많은 공사하기 위한 건설 사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요. 입주자 분양 칠 때, 모집 칠 때는 말입니다. 요 대지 필요한데 대지 사용권만 있는 상태로 모집을 못합니다. 모집 승인, 분양 승인 받을 때는 대지에 대해서 100%입니다. 100% 다 소유해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분양 칠 때는 대지에 대해서 100% 다 소유를 한 상태에서 분양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서요. 그런데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대지에 대해서 다르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상태는 계속 쭉 유지해야 된다. 유지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말은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대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등기를 설정을 한다든지 이거 금지합니다. 더더욱이 팔아먹는다, 처분한다, 이것도 물론 강제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하고 난 이후에 그 대지나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제 모집 처소니까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쭉이 아닙니다. 이 상태 유지 시간이 있어요. 유지 시기는 언제까지냐 하면 영구일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 입주 예정자 분들이 공사가 끝나면요, 잔금을 딱 내죠. 잔금을 딱 치르면 그때부터 소유권 옮겨달라, 소유권 이전해달라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잔금을 내야 해준다는 말이죠. 이 말은요, 또 달리 표현하면 사업자가 열쇠를 준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전에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이다. 그래서 열쇠 주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날까지 타등기 설정을 못한다 합니다. 그러면 잔금날까지 잔금을 못 치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요, 그 잔금을 못 내는 분의 어떤 안전한 입주를 위해서 신청이 가능한 날인데 이날 이후 2개월 해서 60일까지에서 요 타등기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이 잔금을 좀 준비할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타등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도 만약에 사업자가 다른 마음을 먹고 팔아먹었다 등등등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요 그 모집하고 난 이후에 설정한 등기를 다 무효가 된다. 무효 처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요 사실을 외부에 경고합니다. 외부에 공시합니다. 공지. 그 공시하는데, 이 공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요. 대지나 또 주택 건물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 바로 밑에 1-1에서 요 등기 설정을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타등기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데가 바로 부기 등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요 부기 등기가 필요한데, 공공사업 주체들은요, 요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요 등기 시기인데요. 등기하는 데 이렇게 합니다. 등기하는 이렇게. 등기하는 시기입니다. 시기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보시면 첫 번째 주택 건설할 땅 대지입니다. 대지는 처음부터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 대지에 대해서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요 신청일부터 요 등기 설정을 해 온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 완성이 돼요.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먼저 사업 주체들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요 보존 등기를 실시합니다.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는데. 이때 주택 건물은요, 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요때 보존 등기 할 때, 이때 보시면 요 등기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요 상이 뭐냐,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 이 할 때, 조합할 때는요, 조합의 설립인가가 아니고 조합도 같이 합니다. 조합은요, 보시면 어디냐,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요 신청일 날 신청 시 요 등기를 같이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등기함에 불구하고도 팔아먹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는요 요 등기 설정할 수 없다라는 요 부기등기 요것을 말소하고 타등기 설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대부분 다 타등기를 실천합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먼저 하나 사업주체입니다. 요 사업주체가 어떠한 사유로 사업이 파산되었다, 파산이 딱 되어지면요 사업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어진 사업자, 요 사업자의 사업 추진 비용을 위해서 타등기하게 해줍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로 두 번째 요 사항 때문에 대부분 다 타등기를 실제 설정합니다. 뭐냐면 우리 입주자분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설정을 위해서 타등기 할 수 있다. 융자 설정이 뭡니까 이거? 바로 중도금 담보 대출 설정을 위해서 타등기 실제는 다 합니다. 해요. 하지만 원칙은 안 된다. 우리 원칙을 먼저 아시고 예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말이 보시면 21페이지에서 20페이지 쭉 이어서 나오고 항상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3번 사항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사항이 뭐냐 합니다. 우리 사업 주체가 언제나 잘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서 다 완성이 되어서 사용 검사까지 받고 다 이사를 다 해서 입주를 다 했습니다. 입주를 다 했다랍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직접 소유자가 살든지 또는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 이후에 보니까 이후에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 때문에 종전 그 주택이 있는 그 대지 옛날 땅 주인들이 요 소유권이 어떤 특별한 재판 등 때문에 회복이 되어서 좀 난처해지는 상황. 그 땅 옛날 땅 주인들이 소유권 회복을 한 수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참 난처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택의 소유자분들부터 해서 각 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불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때 보시면요,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회복을 한 자들한테 일단은 팔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구해. 응? 그러면요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게 땅을 팔려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마침 회복되어진 요 토지가 전체 대지에서 5%입니다. 5%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또 파워를 힘을 딱 줍니다. 뭐냐? 응? 5%가 안 될 때는요. 자, 이제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시가를 제시해서 강제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요 청구에서 보시면요, 회복이 딱 되어진 그때부터 보시면 2년 안에 매도 청구 어사 표시를 송달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 나서 해서 모든 회복되어진 모든 발생한 비용들, 이 비용에 대해서는요, 요 시가를 제시한 비용이겠죠. 요 비용은요, 원래 공사했던 사업주체들한테 이것을 다 온전하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또 요 청구어사 표시를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랍니다. 소송을 통해서 할 때는요, 우리 소유자분들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딱 하면요,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또 몇 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그래서 이 편은 항상 두 개, 요 편에서도 한 개가 나올 수 있고 자주 나왔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202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주택 공급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이에요. 일단은요, 공급할 때는 말입니다. 주택법상에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 30% 이상이란 전제하에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다 포함해서 분양 임대라서 말한다. 예를 맞습니다.
이걸 모집하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에서 30호 기본 이상 되는 그 단지 일대 보시면 상가를 포함해서 모집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더라. 맞습니다. 맞는데 그 승인이 여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군구청장 사용검사권자로 치는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승인받죠. 그래서 2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보시면 모집 조건에 대해서 다 국토교통령 바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공급 받으려는 자들도 그들 가점 순서 뭐 다 지적해서 입주하시죠.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입주를 합니다. 4번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공급할 때 보시면 벽파 주조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가격은 따로 제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02번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또 묻습니다. 자 사업자는요 공급계약 체결할 때 보시면 입주 예정자들한테 이 마감자재 목록표도 이 계약 체결하는 입주 예정자들한테도 제공해야 될 업무가 원래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없다 있습니다. 1번 X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분양 그 팜플렛에다가 팜플렛 홍보안에다가 표시했다 그러면 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모집할 때는요 시도 승인받는 게 아니죠. 공공사업자는요 공공사업자는 아예 모집 자체할 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제출되어진 그 목표는 시군구청장이 1년 아니죠. 2년 이상 보관한다 해서 1년 X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X입니다. 또 4번 보시면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 사업계획 승인받은 그 해당 그 목표와 기타 다르게 시공했다라 같은 질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풍기가 발생했다. 같은 질 이상이다 해서 맞는 말 되겠네요. 4번은 맞습니다. 자 또 보시면 목록표와 다른 것을 사용할 때에 보시면 같은 줄 이상을 선 다음에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면 된다. 통지하면 된다. 따로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보면 3번 문제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 자 1번 사업 주체는 건설되어진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동안이 아니죠. 그날 이후 60일까지 해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타등기 등 설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자가 빨아서 60일이 빠졌죠. 그래서 1번 질문이 바로 X네요. 자, 2번 질문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무엇이냐면 사전 통보해진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3번 보시면 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자가 말한 융자 설정 등을 위해서 타동기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 보시면 요 부계등기 금지등기 시기는요 이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과 동시에 한다 했습니다. 근데 주택은요 소유권 보전등기 시기 한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사용 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다라는 것이 또 뜨네요. 이것도 딱 뜹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겠죠. 1번 보십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에 따라서 사용 검사 받은 이후에 소유권 회복한 자 등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요것을 대표자 선정해서 청구하고자 할 때는요. 자 전체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 필요하다가 아니죠. 4분의 3 이상까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 X네요. 3번입니다. 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 토지 면적은 단지 전체 면적에서 5%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매도 청구 어사 표시는 실제 소유자가 회복을 한 날부터 2년 안에 송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분들은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세 문제 다 맞춰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는요. 우리 입주자들한테 붙는 또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23페이지입니다. 입주자들한테 어먹어봤죠. 우리 사업자는 큰 잘못을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사업자들 법을 잘 지킵니다. 잘 지켜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은요,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참 투기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딱 잡으면, 그죠? 전부 다 어떤 번다, 돈을 번다라는 의미에서, 살지 아니할 분들이 막 집을 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한테 아주 많은 또 책임을 또 부여합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분들은요, 선정, 당첨되면 큰 어떤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선정, 당첨이라고 그러는데, 요 선정되는 요 과정에서 전과 후에 아주 중요한 또 책임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선정, 당첨되기 전과 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 당첨되기, 선정되기 전에 붙는 책임의 법적인 명칭이 뭐냐면, 바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또 책임이 딱 붙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입니다. 금지라는 책임이 딱 붙어요. 붙는데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요 지위들, 어떤 법적인 경우 외에는요, 요 지위들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 금지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바로 의미입니다. 여기서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지위가 무엇이냐고, 첫 번째 쟁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주택 조합원 지위. 요 지위는요, 입주자 뭐지, 뭡니까? 조합원지는 조합의 설립인가 받고 난 이후입니다. 설립인가 받고 난 이후에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입니다. 이 조합도 우리가 배웠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난 이후는 양도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가 바로 우선 지위에 포함되는 양도 금지 지위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주택 상환사채 곧 뒤에 나옵니다. 주택으로 갚아준다 라고 약탁과 돈을 빌려서 사채 전권을 딱 줍니다. 이것들 양도할 수가 없다랍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입주자 저축 정서들, 이것들 전체가 또 양도할 수 없는 지위에 포함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시군 구청에서 확인해서 발행해준 무허가 또는 요 철거 민 등의 증명서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또 5번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공익사업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져 있는 강제철거당에서 이주대책자 지위나 이주 어떤 대책자가 딱 되었다, 요 대책자가 되어진 지위가 있으면요, 이주용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것도 우선지위에 포함된다 해서 5개 지위입니다. 그래서 요 지위들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세요. 중요한 어떤 사항입니다. 야, 주위들 양도하지 못해요. 양도란 편에서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양도, 정여, 매도, 뭐 전부 다 일절 안 됩니다. 일절 안 돼요. 양도, 정여, 매도 일절 안 돼요. 그렇지만은요, 되는 두 가지가 있다랍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 돈을 맡긴다 뭡니까?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융통한다. 요것은 하게 해줍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상속받았다. 상속받아서 요 지위 이전, 요것은 항상 허용을 해줍니다. 상속세만 잘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과 상속, 이것들 외에는 일체 다 금지한다. 일체 다 금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금지함에 불구하고도 많은 분들이 또 위반 행위를 했다, 팔아먹는다, 참 많이 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요, 이럴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딱 듭니다. 그러면요, 요 지위를 강제로 말소합니다. 지위를 말소를 합니다. 또 요 지위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신 분이 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쪽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지위 이전 되어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계약을 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맺고 이미 한참 뒤에 그분들이 입주하시면 나가세요, 이렇게 퇴거 명령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 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요 소유권에 대해서 해당 사업 주체가 그 돈을 지급하고 강제로 취득해서 뺏어가게 돼 있대서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 뺏겨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또 있어요. 보시면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도 세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처분과 또는요,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앞으로 새 아파트의 재당첨, 재선정도 안 되게 제한한다 해서 최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선정도 제한해버린다.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식의 처벌적이 있음에 불구하고도 많은 분들이 실제는 또 양도 양수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중개업자분들이 참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바로 4번, 1번의 인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전매입니다. 전매. 이 당첨되고 난 이후의 지위다. 이유는 뭐냐면요. 자, 당첨이 딱 되었다. 당신이 살아라, 살아라. 이 말은요. 이 전매입니다. 전매. 되판다. 전매는요. 금지가 아니고 전매는 일정 시간만 제한한다지 금지가 아닙니다. 전매는 제한합니다. 이건요. 이 최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전매가 제한됩니다. 요 10년 출발은요. 선정된 날, 요 선정, 당첨된 날, 선정된 날부터 카운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저, 제한받는 것이 모든 장소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들 전매 전에 발생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에 대해서 당첨된 자의 지위 등은 다 전매 제한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요 장소에서 선정된 자의 지위 등도 전매 제한을 합니다. 해요. 투기 가지고.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공공 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 택지, 공공 택지가 아닌 민간 택지 일대에도 일단의 두 개 장소일 때 전매 제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는요. 모든 장소가 아니고 첫 번째 보시면 일단요, 어딥니까, 저기, 보시면은, 저기, 투기가지고, 요, 어딥니까, 아니죠.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를 전매제한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그래서 요뿐 아니고, 억제권 아니라 할 때도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는 전체가 다 전매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지방에서는요, 광역시, 광주, 대구, 부산 등의 광역시에서 당첨이 되었다. 자, 전매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두 장소만 제한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제한되는 기간을 보시면 투기과열 지구에서는요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 본인께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세금 낸 다음에 전매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전 등기 시 이것이 최대로 5년이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5년까지 내에서만 인정을 딱 해주겠다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양가 상한지와 조정 대상 지역은 아주 아주 많이 복잡합니다. 하고요. 이것이 또 법이 바뀐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이미 발표는 했지만 하겠다라고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하시면 곧 바뀔 것이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말고 그 말고 시험 치기 직전에 9월 한 10일쯤에 제가 다 제 카페라든지 밴드에 올립니다. 밴드가 되면요. 이 주택 관계 복귀의 완전 저축보 그러니까 완전 정부에서 밴드나 카페가 있으니까 그 조민수를 찾으시면 다 나오니까 조민수 닥치면 다 밴드나 카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가 공지를 다 할 테니까 또 우리 여기 홈페이지도 공지를 합니다.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 확인하십니다. 지금 또 이건 실제 시험에 나올 상이 아니니까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또 보십니다. 민간 택지일 때는요. 수도권 일대 보시면 선정되어진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까지. 광역시도 보시면 민간 택지지만 선정되어진 날부터 6개월까지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한다 등이 있습니다. 있고요. 혹시나 특별 공급뿐이다. 라는 말 딱 듭니다. 특별 공급이 딱 돼요. 특별 공급이라는 말 딱 듭니다. 이 말 딱 뜨면요. 뜨면 어떤 장소 불문하고 전부 다 선정되어진 날부터 5년까지다. 이렇게 해서 특별 공급 뜨면 다 5년. 이렇게 또 매칭을 딱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기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매 제한 지역들이 두 군데 이상의 중복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그러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 보시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나눕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 안에서의 위축 지역이다. 위축 지역이면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시킨다. 그건 또 반대가 나오는 지역도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를 봐주시고요. 그런데 실제는요, 전매 제한 기간에 포함이 되었다 하면 전매를 못했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기 포함이 되어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7개인데, 이게 또 과거의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가 저기 어떤 생업상, 사업상 어떤 이유로 다른 광역시로 또는요 다른 시와 군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사하면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된다. 일부 남는다. 안 됩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가신다 합니다. 또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파견 나간다 등 할 때 또 전멸하시세요. 이때도 물론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된다 등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생겼다. 그걸로 다 이사 간다 할 때도 전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보시면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이 금융기관 어떤 채무 불행 때문에 경매 통해서 지위 이전될 수도 있고 또 국가 등 채무 불행 때문에 공매 통해서 지위가 이전될 수 있다랍니다. 이전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이주 대책용 아파트, 이주 대책용 주택에 가서 살고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확인받고 전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6번 보시면 우리 배우자분들과 어떤 이유로 헤어집니다. 이혼할 때 몽땅 뺏기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7번 보시면 배우자분이 참 이뻐서 그것도 요구하셔가지고 정여한다. 정여. 정여하겠다. 응? 몽땅 정여.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일부 정여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 요까지는 허용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입주자분들의 선정되게 정가 후에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문제.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이제 5분 문제입니다. 5분 문제. 그래서 204페이지. 204페이지 가보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단 주택에 대해서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원칙이죠. 맞습니다. 2번입니다. 그 지휘 속에 보면 주택 상환 사채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 재산은 제외한다. 또 나왔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업자가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가격을 취급하고 강제 취득해 간다. 사업자 취득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4번 보시면 또 국가 등은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그 지위를 무효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네요. 또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다 뜨네요.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자, 우리 입주 자격증 새 아파트 전매 제한이죠. 요것을 보시면 최대 10년까지죠. 그래서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6번 문제를 가보시면 바로 이제 전매 제한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틀려서 무엇이지 않습니다. 투기 과일주에서 당첨되었다. 투기과일주고 여기 포함되었죠. 투기과일주.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맞습니다. 3번에 과밀 억제 권력이라는 말은 안 써요. 여기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3번에 쓰고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민간택지죠. 여기 포함됩니다. 분양가 상한주택이다. 여기 포함이 딱 되었죠. 그래서 없는 것은요. 3번만 없는 상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제요. 전매 제한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카운트한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보면 대지에 대한 이전 뿐이고 주택 건물 등의 건축물 이전도 포함된다. 해서 2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중복될 때는 가장 긴 기간이 원칙인데 근데 위축 지역이 포함되었다라면 가장 짧은 기간이 원칙이다 하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 자 4번이죠. 투기 과일지구에서는 보시면 최대 5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5년 넘을 수 없다 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 또 5번 보시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건설되어진 주택 등일 때 보시면 보시면 수도권일 때 6개월이고 수도권이 아닌 곳은요 광역시지역을 단해서 6개월 둘 다 6개월 같습니다. 같아.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번입니다. 자 일정한 경우에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외 이것을 좀 묻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요. 1번 상속으로 전원 다 이전한다. 예, 포함됩니다. 또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나 시도로 시화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 경우에 보시면 이 수도권 안에서 이사할 때는 또 제외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가야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해외 체류 이전 이상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죠.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자, 2주 대책용 주택이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시군구한테 확인받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또 5번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 등의 일부를요. 정여 안 되죠?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만 일부 정여지 직계 존비속 정여는 안 된다. 배우자한테만 정여도 일부만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X가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입주자분들의 책임까지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공급정책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